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안 한 채로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품 인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확인 방법은 간단하게 시스템 창을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시스템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들어가시려면 화면 좌측 하단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치시고 열기를 눌러 제어판을 부르고 나서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하여 시스템 및 보안 화면에 있는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시스템 창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들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단축키 하나 외워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냥 윈도우 키와 퍼즈 키를 함께 누르시면 바로 시스템 창을 부르니 쉽게 창을 여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열지 말자고요. 자, 그럼 시스템 창은 열렸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PU에 대한 정보나 현재 컴퓨터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그리고 설치된 메모리 용량 등 기본 정보를 많이 표시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정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내용이 나오죠. 현재 정품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현재 윈도우가 정품이 아닌 상태를 체크했으니 어떤 것이 안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 방법은 좌측 하단 윈도우 마크, 즉 시작 메뉴를 누르고 톱니 모양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설정 창이 나오면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좌측의 메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경, 색, 잠금화면, 테마, 글꼴,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이런 항목들 색상이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인 설정입니다. 그런데 정품 인증을 안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윈도우 배경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메뉴를 하나씩 클릭해보죠. 색 메뉴를 들어왔는데 색도 바꿀 수가 없고요. 잠금화면 메뉴로 와도 역시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 아래 테마로 와봐도 테마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못하죠. 글꼴도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시작화면에 여러가지 다양한 설정도 막혀있네요. 작업표시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들 클릭하시면 전부 화면 상단에 노란 글씨로 정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설정의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뿐일까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뿐 다른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얼마의 시간이란 PC마다 다르더군요. 뭐 30일이라는 분도 계시고 90일쯤 나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제각각인데 아무튼 대략 30일에서 90일 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윈도우즈 정품 인증 설정으로 이동하여 윈도우즈를 정품 인증합니다 라는 워터마크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 문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안 없어져요. 바탕화면이라 나와도 상관없다고요? 이 문구가 그냥 바탕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위로 글씨가 나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떤 창을 띄워도 글자가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이 매우 거슬리실 겁니다. 화면을 캡처한다든가 뭐 여하튼 다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는 업데이트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고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품과 동일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괜찮아도 나중에 업데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안되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는 업데이트 받는데 제약이 없어요. 솔직히 나는 개인 설정 안되는 것도 상관이 없다. 배경화면이 안 바뀌어지는 것도 상관없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문구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정품 인증 안 받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난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거슬린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정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품 인증 안 되었을 때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품 윈도우 라이센스를 구입하실 분은 라이센스에 대해 쉽게 정리한 동영상이 있으니 윈도우 10 라이센스 종류 및 구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은 차후 영상을 보완하거나 추가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